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강양구라고 합니다. 프레시안이라는 매체에서 2003년부터 작년 초까지 과학기술 환경 보건의료 분야에 기사를 써왔고요. 지금은 이 코메디닷컴이라고 하는 건강, 의학, 뭐 바이오, 보건산업 분야의 전문지를 펴내고 있는 코리아 메디케어라는 곳에서 콘텐츠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주인공이신 김병수 박사님은 지금은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육대학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생물학을 원래 공부를 하셨어요. 석사까지는 분자생물학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박사학위는 과학기술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박사학위의 주제는 황우석 사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에서 독립한 시민과학센터에서 뭐 오랫동안 이제 간사, 뭐 부소장 등을 하시면서 주로 생명공학 감시 운동에 몸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 지금으로부터 10년쯤 전에 2005년에 황우석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기사를 썼었는데, 그때 황우석 사태 때 이 제보자가 PD수첩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PD수첩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한다 만다 하다가 이제 PD수첩 문을 닫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제보자와 PD수첩을 도와서 이 중요한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 옆에서 다 코디네이트하고 제보자 보호 활동을 하셨던 분이 당시 참여연대 간사로 계셨던 이 김병수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수 박사님이 안 계셨다면 PD수첩 그 보도 자체가 되지도 않았거니와, 그리고 제보자 보호 활동 같은 경우도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도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도 이제 뭐 PD수첩의 한학수 PD라던가, 뭐 혹은 저라던가, 지금은 이제 제보자도 이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 류영준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때도 음지에 계셨고 지금도 음지에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짐작컨대 여기 오신 분들은 왠지 GMO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좀 혹시 GMO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셨더라도, 그리고 또 옹호 입장을 가지셨더라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예,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이 우리나라의 GMO 관련해서는 거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병수 박사의 강의를 한 30분 정도 들으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본인의 의견도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시고, 뭐 필요하다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뭐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도 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격의 없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김병수 박사님께서 거의 무슨 한 시간 반을 본인이 다 강연으로 채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너무 지루해들 하시니까 30분 정도로 줄여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일단은 그 강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기소개하시고 인사부터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병수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한 30분 정도 말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혹시 늘어지게 되거나 이러면 옆에서 좀 잘라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는 질문을 받게 되면, 아니면 얘기할 때 다른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보면 상당히 두루뭉술하죠. 넓어요. 그래서 저 얘기를 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저 중에 일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면 더 깊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런 거죠. 아, 그 GMO 먹어도 괜찮아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괜찮은지, 인체 위해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죠.
불확실해요. 위험할 수도 있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GMO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찬반이든 아니면 어떤 조건부 찬성이든 반대이든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양한 그 쟁점들을 고려한 후에 우리가 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그 인체의 유해성 말고 중요한 쟁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좀 알아야 뭐 얘기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에는 부담을 주는 건지 아니면 환경을 보호해 주는 건지, 그리고 안전성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고, 여기에 연결해서 위험에 대해서, 이 불확실한 위험에 대해서 국가별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어떤 형태로 해결하는지, 또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수기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서 해결한다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딱 떨어진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결시켜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GM 작물, 특히 GM 작물이 이제 확산되면서 누가 이익을 버는 건지, 몇몇 다국적 기업인 건지, 아니면 그걸 재배하는 농민인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먹는 우리가 소비자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논란이 되는 표시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적절한 거냐, 뭐 최종 산물에 DNA가 있어야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료를 그 GMO를 쓰면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되는 게 과연 그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농업이 뭐냐, 또는 어떤 형태의 소비자 운동이 바람직한 건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가 GMO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아 이게 안전하냐 위험하냐를 떠나서 큰 맥락 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중에 일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GMO라고 했을 때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좀 쓰죠. 그러니까 약간 좀 어감이 안 좋, 비판적인, 부정적인 그런 의미이고, 정부에서는 이제 변형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형질 전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주로 식물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식물 이외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미생물도 많고, 또 최근에 미국에 논란이 된 어류라든가 곤충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험실에서 쓰는 실험 동물들, 이런 동물들 중에서 이제 GM 동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황을 이해할 때도 좀더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미생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의약품으로 쓰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든가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형된 효모라든가 미생물에서 우리가 얻게 되거든요. 의약품으로도 이제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잘 알려진 사대 작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색깔을 입힌 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뭐 사과라든가 아니면 연어라든가 아니면 모기와 같은 곤충,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거 이외에 또 다양한 연구용 GMO가 있죠. 그래서 뭐 암에 걸린 쥐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질을 전환시켜서 우리가 사람이 직접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연구용으로 쓰는 GMO도 있습니다. 이제 광고나 여러 가지 홍보를 보면 굉장히 많은 그 형질의 어떤 GMO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은 실제로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그런 작물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해충 저항성이 있어서, 독성 성분이 있어서 해충이 이제 뭐 이파리나 옥수수를 갉아먹으면 알아서 죽게 되는, 이두 가지가 사실은 전체 GMO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몬산토가 파는 이제 GMO인데요. 예를 들면 라운드업 레지라는 자기네가 팔고 있는 그런 제초제에 죽지 않는 그런 옥수수라든가 이제 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씨앗과 그러니까 종자와 농약을 같이 패키지로 팔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얘기 나오는 건데, 뭐 비타민 A가 풍부한 쌀이라든가 아니면 엄혹한 환경에도 견디는 작물,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두 형질 작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GMO가 이제 어느 정도 상업화가 성공이 된 거는 1996년 몬산토가 이제 라운드 레디라는 콩을 이제 시판하면서 현재까지 연결되어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적 재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수입만 할 수가 있고 승인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승인을 그 이벤트라고 하는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한 168건이 이제 국내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배는 할수 없지만 수입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수입된 식용 콩의 80% 그리고 옥수수의 61%가 이제 GM 작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GM 작물의 약 88%가 제초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 과거에 한 20년 전 얘기했던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특정한 영양 상태를 개선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그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콩과 옥수수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옥수수를 뭐 쪄서 먹거나 두부 거의 이제 원료를 그대로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뭐 가공식품에 거의 이제 우리가 빵이나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데 다 이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거의 대부분의 GM 성분은 이런 데서 이제 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얘기는 않겠지만 이제 우리 2015년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이제 연어였죠. 빠르게 성장하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을 중심으로 봤을 때 두 배나 성장 속도가 빠른 사이즈가 이제 크죠. 이런 연어가 이제 시판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같은 물고기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10년 전에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슈퍼 미꾸라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미꾸라지가 요만하면 요 미꾸라지 이제 고등어만한 이런 미꾸라지죠. 이제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실험실 단계에서 만든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면 이제 이런 걸 갈아가지고 뭐 추어탕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핫하게 논란이 되는 게 사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과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물거나 자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갈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런 걸 좀 지연시켜주는 형질 전환 이제 사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2015년에 승인을 받아서 지금 미국 내에서 우리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한국은 사과 자체 저런 프레시한 사과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서 저 사과를 뭐 당장 먹을 일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과 주스라든가 아니면 사과 칩 이런 형태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마존에 이 GM 사과를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블링을 하지 않고 표시를 하지 않고. 근데 뭐 제가 만약에 이제 아마존에 직구를 해서 이걸 수입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규제인지 사각지대인데. 하여튼 지금 이제 사과 이런 것도 이제 시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GM 작물이 어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거냐 이런 것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년 전 얘기랑 지금 얘기를 막 섞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GM 작물이 처음 등장했을 때의 우려와 지금의 우려 또는 주장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한 두 가지 얘기를 했었죠. 이거 개발한 업체 측에서. 자,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충분히 식량이 남아 도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분배의 정치, 경제적인 문제이지, 양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GMO를 옹호하는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식량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오염을 감소시켜 주겠다라는 것도 초기의 주장이었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슈퍼 잡초라든가 아니면 슈퍼 해충이라든가 더 많이 이제 우리가 농약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지금은 별로 크게 논쟁이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주로 하냐면 양이 아니고 새로운 품종 맛을 증진시킨다든가 아니면 특별한 영양 성분이 있다라든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 언젠가 올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또는 우리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연구는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측에서 하는 이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 유해성에 관련돼서도 상당히 오래된 논쟁인데요. 뭐 98년부터 푸스타이 박사가 이제 뭐 GM 감자를 쥐한테 먹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세라리니 박사의 그런 논문까지 이제 긴 이제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이제 그 우려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삽입된 유전자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또는 유전자가 삽입되면서 또는 잘라지면서 유전체 전체가 어떤 변형이 생겨서 뭔가 새로운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초제랑 패키지로 쓰는 그런 잔류 농약들, 이런 농약으로 인해서, 왜냐면 GM 작물이 더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장기간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라든가 아니면 위장 질환이 있다라든가 이런 주장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하게 돼서, 예를 들면 뭐 쥐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가 똑같이 실험을 재현해 보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반박하거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 그 실험은 문제가 됐다, 문제가 있다, 뭐 계속 이제 어떤 실험 설계라든가 해석에 있어 논쟁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아 너는 원래 GM 반대하는 과학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비판을 받고 또 없어지게 되고, 또몇년 있다 그런 논문이 나오면 또그 유사한 형태의 논쟁이 있다가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이렇게 설계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안전하다 또는 위험하다라고 하잖아 하는 그런 이제 합의는 아직 없는 상태라는 거죠. 서로 이제 이견이 있는 그런 상태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려지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게 되는데, 사실 뭐 정부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안정성 심사 서류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업체가 제출한 걸 가지고 서류상으로 이제 몇 가지 체크를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좀 불신을 갖게 된다라든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거는 제가 볼 때는 환경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그런 이제 슈퍼 잡초라든가 슈퍼 해충이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살충 성분이 있는 그런 GM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충 특이적, 곤충 특이적인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곤충에게만 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작물에 날라왔던 뭐 나비라든가 벌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뿌리 근처에 박테리아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그 유용한 생명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이 탑 저널에도 실릴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생태계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슈퍼 잡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GM 작물이 등장하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그런 잡초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안정성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GM 작물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패키지로 쓰는 그 농약, 제초제가 이제 위험한 거 아니냐, 발암물질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돼요. 이제 그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담배라든가 햄이라든가 이런 게뭐 1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 연구소에서 이제 지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2015년에 EA 등급을 받게 돼요. EA 등급은 뭐냐면 동물 실험에는 명백하고 사람에게는 제한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는 명백히 이제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이지만 사람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EA 등급을 받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나서야 이제 와서야 아 이거 위험하니까 어떻게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재배 콩의 94%, 옥수수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GM 작물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우려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합의는 없는데 국가별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격론을 벌이다가 아, 앞으로 5년까지만 사용을 연장 승인을 하고 그 사이에 좀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물론 EU 국가 중에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그 논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리포세이트를 이제 발암 물질로 지정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큰 논의가 없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이제 GM 작물의 안전성과 관련돼서 새롭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유전자 오염인데요. 이거는 찬반과 다른 좀또 다른 형태의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넌 GMO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거죠. GM 작물로 인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농기계라든가 운송 및 저장 과정이라든가 말 그대로 이제 재배 과정에서 오염이 될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식품에 허가받지 않은 그런 이제 GM 성분들이 섞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오염이 확산이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라든가 농민들이 어떤 선택할 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 이제는 넌 GMO 캐놀라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불과 이제 십몇 년 사이에 일어난 건데, 씨앗들이 다 섞이고 나서 섞였기 때문에 이제 골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알한알다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전통 종자랑 과연 공존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이 97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일부 NGO가 이제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요. 뭐 국제적 차원의 조사는 아직 없고, 63개국에서 한 400건 정도의 오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쌀이 가장 많다라는, 근데 사실 바꿔 말하면 쌀은 한 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허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상업적으로. 그러니까 시험 재배 단계에서 경로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출이 돼서 그게 섞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엘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벌금을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업화와 독립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 차원의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는 상태이고, 특히 상업화가 되지 않은 시험 재배 단계에서는 이제 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요. 농진청 앞에 이렇게 GM 쌀을 시험 재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근처에 있는 그 유기농을 이제 바람이라든가 새라든가 아니면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농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한테 지금 1차적으로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건 이런 시험 재배 중인 GM 작물이 외부로 유출돼서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벼나 고추나 콩이나 잔디나 굉장히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작년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유채꽃 축제장에서 승인받지 않은 그런 GM 캐놀라 유채가 이제 수입이 돼서 발견하고 다 이제 트랙터로 뒤집어 엎는 그런 이제 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환경부 산하의 기관에서 오염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국립생태원이 조사를 하는데,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수입하는 과정에서 옥수수 하나가 이렇게 땅이 떨어지게 되고, 이 떼부르르 굴러가서 길가에 자라게 되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제 옥수수를 따가지고 하나는 삶아 먹고 하나는 집 앞에 이렇게 심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GM 옥수수가 자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염이 생길 수가 있고, 유채도 아마 꽤 많이 오염되었을 거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지점들이 이제 오염이 발견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제대로 과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0개 이상이 허용되어 있는데, 실제 검사할 수 있는 건 45개밖에 안 돼요. 검사 기법조차도 제대로 아직 확립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재배 단계에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죠. 검사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주최 측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검출도 잘 하지 않고, 뭐 종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오염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빈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시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2년 전 신문의 사진인데, 식용으로 가장 많이 먹는데 마트에서는 볼수 없다, 그런 거죠. 왜못 볼까, 그런 거예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2001년에 만들어지고,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언제 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종 산물에 처음에 유전자 조작할 때 변형시켰을 때 썼던 DNA나 프로테인이 남아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3% 정도 섞이면 봐주겠다, 비의도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뭐 기름이라든가 당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열로 압축해서 짜내기 때문에 DNA나 이제 프로틴이 남아있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면제를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마트에서 볼 수가 거의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최종 산물에도 가공식품, 예를 들면 그런데 원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으면 쓰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이제 아예 없었고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원료를 GM으로서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모든 식품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식품에서 GM 성분이 남아 있으면 쓰라는 거예요.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일일이 검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서 우리가 안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의도적으로 섞이는 거를 이제 3%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논쟁 중인데, 미국은 왜냐하면 이제 연방 차원의 규제가 전혀 없었는데, 일부 주에서 선도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표시제를, 법안을 통과시키니까, 이제 연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법으로 이제 없애고, 2018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 이제 정부 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겠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표시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심지어는 QR코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GMO가 있습니다가 아니고 QR코드를 거기다 붙이고 원하는 사람 앱을 가지고 확인해서 확인해봐라. 그게 힘들면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전화해가지고 GMO인지 물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시민단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냐 그런 거죠. 물론 원하면 이제 글자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QR코드 형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지금 논쟁 중인데요.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표시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몇년 전에 우리가 터키에서 한국산 라면을 이제 수입을 검역 과정에서 이제 폐기시킨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먹는데 그 라면에서 GM 성분이 이제 발견이 돼서 예, 그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별로 굉장히 규정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입된 제가 먹었던 과자인데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떼어 보니까 뭐라고 써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non GMO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수입 식품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다 보면서 바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가 먹는 과자는 뭘로 만들어졌지? 이런 이제 의문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들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 정리를 해보면. 제가 많이 생략을 하고 되게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4대 작물 이외에 연어라든가 목이라든가 사과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전자 가위, 유전자 편집 이런 기술 있죠. 이게 이제 2012년에 세팅이 된 거고 이런 기술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제 GMO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갖춰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다양한 품목이 연구 개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작물들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이라든가 연어라든가 뭐 사과라든가 이런 품종들은 아직 이제 시장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기업들이 이제 그런 개발을 해서 주가를 좀 올리고 주목을 받고 큰 기업의 판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활동을 많이 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연어를 개발했던 회사, 그다음에 목이를 개발했던 회사가 나중에 다 거대 기업한테 그걸 다 팔았거든요. 다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런 식의 활동들이 앞으로 이제 증가하면서 아무튼 다양한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어떻게 해야 누구나 만족할 거냐. 설계라든가 해석에 있어 이견이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계속 연구가 불충분한 건 아니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 개발을 되게 많이 하는데 기업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반대의 어떤 우려에 대한 연구들은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역학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어떤 서류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불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 위원들 보면 다 업체 관계자라든가 개발하는 사람은 들어있는데 공익위원은 별로 없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오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염이 너무나 확산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을 국가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출 기법들 어떻게 하면 이제 오염을 더 빨리 체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재배지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건 안전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소비자 알 권리 차원이기 때문에
설령 전혀 이게 건강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표시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GMO 원료를 썼으면 표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이제 많은 그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빠른 강의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맞춰서 강연을 해주신 김병수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 GMO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팩트와 함께 복잡한 이슈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GMO에 대해서 뭐 선지식이 있었던 분들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약간 헷갈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이드를 보고도 평소에 남은 의문들이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궁금한 것이라든가 자기 의견들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그 의견이나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병수 박사나 제가 이제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모기랑 연어도 뭐 연어는 큰 연어 조금 예 성장이 빠른 연어가 있었는데 모기나 나방은 뭐 했으니 예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몰라서 궁금한 뭐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모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기 매개의 질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라리아 같은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살충제를 써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했었는데, 살충제가 이제 독한 걸쓸 수도 없고 살충제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한30%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모기를 그러니까 말라리아나 뎅기열이나 이런 질병들을 매개하는 모기의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GM 모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 GM 모기가 방출이 돼서 말라리아 갖고 있는 암컷 모기와 이제 교배를 해서 알이 나고 유충이 되면 얘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자연 상태에서는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체 수가 좀 줄면 우리가 질병을 퇴치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 이슈가 되냐면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가장 초기의 살충제 형태는 DDT였잖아요. 근데 이제 DDT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살충제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기가 뭐그 살충제에 대해서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예,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살충제 효과가 계속 제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독한 살충제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침묵의 봄 같은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말라리아가 지금 굉장히 심각,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기가 이렇게 매개하는 질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 이슈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유전자 조작 모기를 만들어서 자연계에 방출을 한 다음에 저런 식으로 도태를 시킬 수 있다면은 이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수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플로리다 맨 끝에 키 웨스트라고 여기에서 이제 주민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브라질이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제3세계에 주로 했었어요. 제3세계에서 실험하는 그렇죠. 것과 유포를 한 적은 있었죠. 그렇죠. 한 것과 선진국에서 하는 건 다르죠. 기업의 이미지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그래서 플로리다 맨 끝에서 이제 FDA 승인도 받고, 근데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돼서 여기서 못하게 됐어. 그래서 요즘에 어디를 지금 뚫고 있냐면 텍사스. 보수적인. 그래서 텍사스에 계속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모기를 좀 방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텍사스를 열심히 이제 공략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박사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계에 실제로 이게 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나 혹은 이제 뭐 생태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진짜 과학자들이 장담한 대로 모기 개체 수가 줄어드는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생태 재앙의 형태로 드러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그런 일이 될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쌀 오염 부분 예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 국내 쌀이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건지 아니면 전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갈 때본것 같아서요. 쌀 오염 얘기할 때 쌀 오염이 가장 많다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놓쳤거나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서요. 예, 아직 한국에서는 그 확인된 바 없고요. 전 세계 오염 거의 400건의 오염을 봤을 때 그중에 쌀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차원에서 봤을 때 쌀이 오염이 가장 많았는데 한국은 아닙니다. 아직 모릅니다. 한국은 뭐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 아까 말씀으로는 쌀은 그 인 저기 승인된 그 품목이 아닌데도 아니죠. 그렇게 오염도가 높은 작물이다라고 그렇죠. 예, 예. 말씀해 주신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까 그 초기 논이라던가 논란일 수 있는데 기후 그 GM 작물 찬성하는 쪽에서 또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만 아까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어서요. 기후 변화가 닥쳤을 때 GM 작물이 갖는 이점이 뭐라서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GM 작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건 사실은 저보다는 그 개발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꿔 말하면 이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뭐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어떤 그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미리 개발하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제 같은 경우는 GMO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하여튼 오염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먹는 음식에 대해서 과연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까처럼 원료보다는 남아있는 뭐 검사 결과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표시 여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분명히 그런 부분은 산업계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겠지만 현재 정부 쪽에서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 하나 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GMO라는 게 아직 유해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직접적인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GM 옥수수나 그런 부분으로 키워진 소 그런 2차적인 섭취도 분명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이제 변화의 조짐을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표시지를 만들었어요. 2001년인 거죠. 17년 전에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긴 했는데 이제 애매한 형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표시지는 있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서 시장에서 볼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꾸준히 여기저기서 논의가 있었고 심지어는 뭐 식약처에서도 한 2008년쯤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급식에 있어서 넌GMO 쓰겠다라든가 아니면 표시제를 강화하겠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 청원이 이제 2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표시제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산업계 이해관계도 있고 식품업계 이해관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물가랑도 연동이 약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분명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복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장식 축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A4 용지 한 장에 닭 한 마리 어두운 데서 키워놓고 항생제와 이제 GM 사료를 먹여서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사실은 그 뭐 돼지나 소한테 먹인 이후에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표된 논문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일반화해서 동물이 다 위험하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아직 애매하고요. 아무튼 그런 연구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대목에서는 이제 약간 그 좀 균형 잡힌 견해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GM 작물을 옹호하기보다는 이제 GM 작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과한 걱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뭐 산업계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굉장히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는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GM 작물은 콩이랑 옥수수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그 콩이랑 옥수수를 그 지금 현재 유통 구조에서
그 콩이랑 옥수수의 대부 콩이랑 옥수수를 직접 섭취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콩을 예로 들면은 수입한 콩의 한 20% 수입한 콩의 한 20% 정도는 그러니까 콩 중에는 단백질 부분도 있고 지방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방 부분을 짜내 가지고 식용유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GM 작물이 알레르기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그 이제 DNA 성분과 그리고 DNA 성분과 단백질 성분이 남아 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GM 작물의 유해성, 그러니까 콩 GM 작물로 만든 GM 콩으로 만든 식용유의 유해성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표시를 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다수의 과학자들의 근거는 뭐냐면 콩에서 기름을 짜냈을 때 그 기름은 GM 콩이나 유기농 콩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분만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GM 콩에서 만들어진 식용유가 유기농 콩에서 만들어진 식용유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더 위험하다라고 볼 근거가 어쨌든 현재의 과학 현재까지는 과학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제 그런 과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렇다면 그 기름을 짜내고 남은 콩 한 80% 정도는 어디에다 쓰냐면은 동물 사료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입한 GM 콩이 꽤 많지만은 그 콩을 직접 사람이 섭취하지 않는 한 그 콩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는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없긴 하지만은 일단 일반 소비자들이 걱정할 일은 크게 없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과학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옥수수가 있잖아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한 옥수수의 대부분은 다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은 그 옥수수에서 전분을 뽑아내요. 네, 전분을 뽑아내가지고 그 전분으로 굉장히 다양한 걸 해요. 과자도 만들고 뭐 그렇죠. 과자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유식도 만들고 그리고 뭐 또 그 전분을 이제 전분에서 이제 당을 뽑아내 가지고 이제 각종 음료수에다가 이제 설탕 대신에 첨가물로 첨가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섭취하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그 옥수수에서 뽑아낸 전분 당이 쓰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수의 과학자들은 위험의 가능성을 좀 부정합니다. 왜 위험의 가능성을 부정을 하냐면은 이제 옥수수를 쪼개서 거기서 녹말가루를 뽑아내가지고 그 녹말가루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 녹말가루를 활용을 할 때 그 녹말가루에는 GMO에서 유래한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기는 이 단백질 성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옥수수에서 뽑아낸 전분을 이용해서 가공을 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거지 그걸 뭐 이렇게 과식했을 때 위험한 거지 거기에 그것이 GMO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해서 특별히 더 다른 그 정제된 당과 비교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그 표시제 이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품산업계에서 이제 GMO에서 유리한 성분으로 만든 식용유라든가 혹은 GMO 옥수수에서 유리한 전분당으로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에 이것이 꼭 GMO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표시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제가 말한 이런 다수의 과학자들의 의견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이제 네 의견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과학자들의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GMO에서 유래한 콩에서 만든 식용유라든가 혹은 GMO 옥수수에서 유래한 전분당으로 만든 각가지 가공식품이 GMO 때문에 특별히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먹을래? 혹은 너 자식들한테 먹일래라고 하면은 저는 별로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표시제는 찬성합니다. 왜 표시제는 찬성하냐면 저는 다른 이유 때문에 표시제를 찬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의 이슈가 아니라 그것이 GMO에서 유래했다라면은 그 GMO 재배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걸 저희 김병수 박사님께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환경 위해성이라든가 저는 여기서는 이제 강조가 되지 않았지만 뭐 종자의 소유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GMO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 문화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그런 GMO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나는 GMO에서 유리한 가공식품이 특별히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GMO를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사 먹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MO 안전 표시제를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입장이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 유래 성분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불확실한 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측면이랑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강양구 기자님이 말한 건 이제 실질적 동등성이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GM콩과 기냥콩을 다 이제 성분을 분석해봤더니 똑같은데 특별히 우리가 알려진 지금 알고 있는 새로운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없고 알고 있는 독성 물질도 없는데 굳이 여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표시를 하고 안정성 검사를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시간 낭비이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시제도 반대하고 GMO는 이제 안전한 식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EU가 채택하고 있는 이런 완전 표시제에서 원료를 쓰면 무조건 쓰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의 원칙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뭐 타의 정상 과학의 어떤 국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위에서 실질적 동등성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위험한 결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먹어보니까 연구 논문 보니까 위험한 결과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을 좀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역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도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건 국가별로 상의한 거죠. 유럽처럼 완전 표시제를 한다라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지금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에서 넌 GMO 식용유라든가 간장이라든 고추장이라든 이런 걸 안 쓰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회가 또는 그 집단이 이 불확실한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중에 하나의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명백히 위험한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굳이 말씀을 드렸던 건 제가 아까 가공식품이랑 직접 섭취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섞어서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GMO의 위험성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수준에서 그 위험을 좀 세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토론 자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부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이제 막 서로 엇나가면서 이제 더 이상 합리적인 토론이라든가 아니면은 합리적인 정책적인 이제 대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가공식품 왜 어떤 사람들은 GMO를 직접 섭취하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던 거리지만 GMO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 그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좀 안심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팩트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토론 자체가 이제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과학자들은 아주 비과학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저 다국적 기업에 매수된 과학자들 몬산토 장학생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면은 사실은 더 이상 토론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표시제와 관련돼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표시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 표시제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표시제가 끝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러니까 표시제를 딱 해놓고 소비자들한테 알아서 사 먹어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접근권의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격이 좀 맞아요. 비쌀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것만 골라서 먹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력이라든가 상황이 안 돼서 먹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표시제는 그냥 필요 조건이고 동시에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GMO의 어떤 전반적인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돼야 일반인들이 정보도 좀 얻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선택할 때 참고를 하겠죠. 그래서 표시도 중요하지만 이것만 딱 도입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이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이 강화가 되었는데 표시는 없지만
마음대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홀푸드 마켓이라고 해서 유기농만 파는 커다란 그런 거대 체인들이 있고, 또 저쪽 끝에는 진짜 뭐 유통기간도 표시되지 않은 그런 식품들도 있고, 그 중간이 쫙 이렇게 있는데, 그 결국 자기 수준에 맞게서 이제 골라 먹는 상황이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GMO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한번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표시제는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전부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저는 선택의 여지가 본인한테 있으려면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M 장비라고 그게 가능, 미국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미국은 규제가 느슨해요, 약간. 예를 들면 유기농이라고 했을 때 95%만 성분이 유기농이면 5%는 다른 거를 섞어도 우리가 USDA의 오게닉이라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섞이는 거를 봐주는 거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0.9%까지 이제 봐주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죠. 비의도적으로 섞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논쟁적인데 몇 퍼센트로 해야 될 거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표시제를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일반적인 GMO 반대 운동의 수준에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정책 대안으로 이제 표시제를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표시제를 시행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은 이제 김병수 박사님께서 잘 지적해 줬는데 일종 격리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격리 현상이 뭐냐면은 GMO 표시제를 했으니까 GMO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어쨌든 최상의 성취 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냥 GMO에서 유래한 식품이라고 표시가 된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 어떤 믿음이 깔려 있냐면은 소비자의 선택이지 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방금 김병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약간 선행지식이 있고 그리고 관심이 있어서 GMO를 피해서 먹는 사람들과 그리고 돈이 없거나 혹은 그런 것까지를 신경 쓸 여유가 없거나 혹은 지식이나 교양이 없어서 GMO가 들어있다라는 표시가 있는 게 뭐가 문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GMO가 들어있는 이제 식품을 먹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GMO 표시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GMO 안전 표시제가 되면 소비자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GMO 표시가 된 그 식품들을 의도적으로 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피해서 먹는 사람들과 그냥 나 아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격리가 되면서 그냥 GMO 표시된 상품이 아무렇지 않게 유통이 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이 표시제 운동을 GMO 반대 운동의 최고치로 두고서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운동 많이 했었잖아요. 로컬푸드 운동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유기농 운동을 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유기농 인증을 받고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상품을 대형 식품회사나 대형 마트에서 그 판로를 독점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기농 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로컬푸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게 유기농이 몸에 좋고 로컬푸드가 몸에 좋아서 그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유기농을 옹호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옹호하면 지금 소수의 식품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이 음식물의 이 거대한 이 독점 시스템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유기농 운동을 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했었던 건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식품 생태계를 독점하고 있던 거대 기업들이 유기농 인증을 하고 로컬푸드 인증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유통을 시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표시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나 귀결 같은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뭐 상당 부분 동감하는데요. 과연 근데 우리나라에서 조만간 그런 표시제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약간
두고 봐야 될것 같은 문제인데 또 우리가 가격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래 그러면 우리 가격 올릴게 그러면 이제 잠깐 멈칫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 않은데 굳이 표시를 해야 돼 이런 이제 여론도 형성이 될 수가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옥수수 유래의 그 이제 옥수수 유래 이제 그 전분당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 음료수는 혹은 뭐 이 과자는 GMO 옥수수에서 유래한 전분당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소비자들이 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식품 기업들은 당연히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제 non GMO 옥수수를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non GMO 옥수수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non GMO 옥수수에서 전분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GMO 옥수수가 GMO 옥수수를 쓰지 않으면은 식품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 음료수에 설탕 같은 걸 씁니다. 네. 전분당에서 뽑아낸 그런 당분이 아니라 설탕 같은 걸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원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 약간 또 다른 식으로 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럴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로 우리가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non GMO 성분을 쓰려고 하게 되면 기업들마다 이제 그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눠질 것 같거든요. 그 경쟁 속에서 또 가격이 낮은 뭐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전체 성분의 극소수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비싸다고 해서 그걸 과자값이 엄청나게 오른다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non GMO를 잘 쓰고 있는 유럽의 과자 같은 경우 이제 지하철에도 많이 팔고 있는데 한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느낌 별로 없는 거거든요.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 어떤 과자는 더 싸요. 그래서 과연 그 식품업체 말대로 이거 다 하면 너는 엄청나게 비싸게 먹어야 돼 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일부 지자체에서 학교 급식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별로 생각보다 많이 안 들더라고요. 이제 학교 급식 중에서 아까 많이 들어가 거라고 생각되는 뭐 식용유라든가 된장이라든가 간장류 이런 것들은 이제 non GMO로 바꾸는데 뭐 1년 예산이 몇억 정도 아니 뭐 광명시나 뭐 지금 수원시 부천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의 급식 예산에서 굉장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몇몇 제품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전체 식료품 가격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김명수 박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유전자 오염, GMO 오염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GMO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인체 위해성보다는 저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GMO 작물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기저기서 재배를 하고 있고 그 GMO 작물에서 유래한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GM 작물 자체가 이제 토종 작물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오염을 시켜서 사실은 GM 작물과 토종 작물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가속화하고 있고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GM 작물과 토종 작물의 가장 큰 차이는 GM 작물은 특허가 있는 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M 작물을 재배를 하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이 몬센토 지금은 이제 바이엘에 합병이 됐는데 이제 몬센토 같은 회사에게 종자를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근데 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 20년 30년 전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땅에 농사짓는 종자들을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작물을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그 유래의 소유권이 이제 거대 기업에게 넘어가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이 GMO가 가속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게 그렇다면 좀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아까 김명수 박사님께서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하셨지만은
캐나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몬세토 같은 회사가 조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사를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을 텐데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이제 몬세토에서 만든 종자가 들어가 있는 작물이 자라가지고 이제 수확까지 한 거예요. 또 몬세토가 그 농부를 고발을 한 겁니다. 이제 무단으로 우리 종자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는 내가 무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땅에서 자란 걸 내가 그냥 쓴 것뿐인데 이게 내가 왜 너희 걸 훔친 거냐. 나는 그런 걸 우도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온 게 문제인 거지. 그렇죠. 내가 키우고 있는 토종 작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게 내 땅에서 자란 게 문제인 거지. 그걸 내가 왜 훔쳤다고 규정을 받아서 돈값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결국에는 소송은 그 기업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이제 그 농민이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더 연장선상에서는 약간 심각한 이제 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를 또 낳을 수도 있는데 그 유전자 조작된 유전자 변형된 작물들은 대개는 다 유전 형질이 비슷비슷해요. 막 되게 특허가 막 굉장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전자 변형된 작물들이 뭐 토종 작물까지 오염을 시켜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지배적인 작물이 되면은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병충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된 작물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병충해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유전자 작물이 없을 때는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똑같은 작물이지만은 유전자들이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특정 작물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병충해가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 그 다른 나라의 토종 작물에 대해서는 별로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특정하게 비슷한 몇 개의 유전자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작물이 전 세계적으로 재배하다 보면은 만약에 그 작물이 어떤 특정한 병충해 취약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유전자 작물이 애초에 생각했던 비전처럼 무슨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재앙에 강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류가 심각한 식량 위기 같은 걸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특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오히려 더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다양한 품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단작이 되게 되면 제한이 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덧붙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렇게 오염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또는 뭐 그 미래에 아 우리나라에서 GM 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할 거냐 말 거냐라고 뭐 사회적으로 논의할 때도 상당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는 거죠. 이미 여기 옥수수 다 오염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할까? 그 논의 자체를 상당히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 뭐 김병수 박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GMO 오염 문제를 이제 특별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GMO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전자 변형 작물 혹은 유전자 변형 식품이 GM 푸드 혹은 GM 작물이 인체에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이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학자들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소수의 어떤 과학자들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이쪽을 따르고 한쪽에서는 이쪽을 따르고 그러면서 이제 답이 안 나면서 계속 이제 유전자 조작 작물이나 유전자 조작 식품은 점점 이제 새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좀 논의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중요한 주제였던 유전자 오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식량 종자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먹을거리 시스템을 지금 앞으로 누가 주도해 갈 것인지 그리고 또 유전자 조작 작물이 전 세계적으로 득세했을 때 과연 중장기적으로 인류에게 이익이 될 것인지 등등 같은 것들을 좀 토론을 하고 했을 때 아, 유전자 조작 작물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랑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사회적 토론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제 다국적 기업 얘기를 해서 잠깐 이제
보충을 하면요. 이게 이제 한 2010년 전, 2010년도에서 13년도 사이의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6대 여기 지금 덕적 회사들이 있죠. 다 아시는 뭐 바이엘, 몬산토, 듀퐁, 다우, 바스포, 신젠타 이런 회사들이 거의 종자나 그다음에 그 농화학 시스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GM 시드의 그 종자의 한 87%를 몬산토가 아예 다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소유권으로 봤을 때는 80-90%를 다 이제 특정 하나의 기업이 사실은 가지고 있고, 이 여섯 개 기업이 100% GMO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합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씩 짝을 지어서.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그 중국의 이제 회사와 신잔테가 합치게 되고 다우랑 듀퐁이 합병을 했죠. 그리고 지금 바이에라가 몬산토가 합병을 선언을 해서 이제 지금 그 심의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몬산토부터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중에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 세 개의 거대한 다국적 농화학 기업들이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종자까지 다 지배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선택권은 더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유럽의 많은 단체들은 이런 합병에 반대하는 운동, 그 다음에 이 합병이 가져올 농업 시스템, 식품 시스템 전반의 어떤 위험성,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식량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GMO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 기후변화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기후변화 시대가 오면 되게 열악한 그런 척박한 기후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량이 꼭 필요할 테고, 그런 식량을 생산하려면 GMO 용구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주장들을 하면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솔깃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뭄에 강한 작물, 홍수에 강한 작물이 먼저인지. 그러면 그건 가뭄이나 홍수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뭄이나 홍수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뭄의 피해나 홍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시설 같은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거고요. 제3세계 관계 시설이 엉망인데, 제3세계에서도 어쨌든 간에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가뭄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홍수 피해가 문제라면은 홍수 때문에 농지가 항상 침수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또 고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후변화가 문제라면은 그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GMO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홍수가 문제면 홍수에 강한 작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지가 물에 잠겨도 살아남을 GMO 작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뭄이 심하면은 물을 굉장히 한동안 주지 않아도 뭐 그런 스트레스에 강한 작물을 만들면 된다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런 옵션들을 다 거세한 다음에 최종적인 어떤 결론에만 초점을 맞추는 식의 그 대안이 과연 맞는 대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수긍해 갔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때 GMO 주장 옹호하시는 분들이 식량 증산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식량 증산이 문제가 아니라 식량 분배가 문제잖아. 지금 전 세계에서 먹을거리 중에 3분의 1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아니면은 가축 사료 형태로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조정을 한다면은 굳이 GMO로 식량을 증산하지 않아도 인류가 어쨌든 간에 배고픈 인류를 줄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그 식량 분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은 그냥 다 거세된 채, 그렇죠. 식량이 부족하면은
유전자 변형을 해가지고 식량 증산을 하면 되지. 사실은 식량 증산을 하는 유전자 변형 작물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죠.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아이러니. 뭐 실험실 단계에서는 있었겠죠. 네. 근데 광범위하게 확산이 못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인기가 없는 거죠. 다국적 기업에서도 별로 굳이 인기 있는 그걸 홍보할 때 그렇게 써먹는 건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수익성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만들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GMO 옹호하시는 과학자분들이 이제 그 마스코트처럼 내세우는 게 비타민 A를 강화한 쌀이거든요. 황금쌀이라고 이제 흔히 하죠. 비타민 A를 강화하도록 유전자 변형을 하면 그 쌀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황금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게 거의 한 10년 전, 10년도 더 됐죠. 아, 그 사실 처음 나온 건 80년대 초반부터 나왔어요. 네. 굉장히 오래된, 언제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일부에서는 그게 마치 그린피스 같은 환경단체가 반대해서 못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필리핀의 국제쌀연구소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린피스가 거기 가서 뭐 반대를 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면 그 비타민 A의 전구물질 베타카로틴이 풍부하는 건데 뭐 이론적으로 보면 23배 뭐 수십 배 정도 많긴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장기간 주식이기 때문에 장기간 먹어야 되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기존 작물하고는 다르게 좀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쌀을 계속 키웠을 때 계속 그런 효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 실제로 시장에 나왔을 때 과연 이걸 누가 먹을 건지조차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이제 마치 무슨 환경단체 몇몇이 반대해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 대목이 되게 재밌는데 옹호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을 강화한 황금쌀 유전자 변형된 황금쌀이 인체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처음에 그게 고안된 지로부터 따지면 거의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계로 확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건 세계로 확산되지 않고 이제 20년 전에 만들어진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초제를 막 뿌려도 패키지화 되어가지고 죽지 않는 제초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콩이라든가 다른 작물들은 이토록 확산이 되었는지를 따지면은 유전자 변형 작물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욕망이 진짜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지난 20년, 30년 동안 저희가 생생히 목격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일반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GMO를 평가할 때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다양한 쟁점들을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중에 또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건데 이제 몬산토가 아까 보신 것처럼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몬산토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거냐 기업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고엽제 만들 때도 개입을 했었고 그 초기에는 원자력 발전에도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글리포세이트와 관련된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 다 은폐해서 벌금을 물기도 했고 과연 몬산토를 그렇게 뭐 지구의 구세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큰 틀에서의 논쟁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 아 잘 몰라가지고 유전자 재조합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이제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학생하고 초등학생 아들 둘 키우고 있는 아줌마인데요. 아까 뭐 그 유기농 뭐 상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비 관련해서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그런 거 찾아 먹이려고 되게 애쓰고 조금 비싸더라도 제가 덜 먹더라도 이렇게 막 그런 거 애들 먹이려고 애썼는데 애들이 좀 크면서 아 이제 그런 좀 긴장도 놓게 되고 아유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뭐 이러면서 그냥 이게 뭐 이것저것 들어간 거 이제 고르게 되더라고요. 이제 또 경제적인 것도 생각하게 되고 근데 농약이 안 좋아서 내지는 뭐 비료가 안 좋아서라는 그거는 되게 와닿거든요. 와닿기 때문에 유기농 선택하게 되었었는데 그것도 근데 지금 또 잘 안 되는데 이 GMO 같은 경우는 아까 위험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없는지도 모르겠고 저 같은 이제 그냥 개인 소비자 레벨에서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걸 선택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게 사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처음에 내세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인체에 유해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뭐 생물의 다양성과 뭐
어떤 뭐 기업의 독점과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개인 레벨에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문이 들었어요. 네. 네, 사실은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예. 그 GMO 반대 운동, 그 GMO와 관련된 반대 운동이 방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표시제 강화로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김병수 박사님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그다지 별로 이렇게 대중적인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소수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몇몇 기업들이 거의 세계 종자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급 체인으로 가면 가공하고 공급 체인으로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뭐 네슬레라든가 뭐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식품 유통 같은 것 가공 유통을 또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것들은 몇몇 식품 기업들에 거의 독점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이유도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것이 지금 당장 나나 내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에만 초점을 맞췄지 이것이 어떻게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생산 과정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고 어떻게 가공을 하고 그 가공에서 유통 과정을 누가 컨트롤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심각한 재앙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멜라민 파동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멜라민 파동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갑자기 애완동물한테 사료를 먹였더니 무슨 애완동물 무슨 개 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껌 그만큼 많이 있어요. 네, 개껌 이런 것들을 먹였더니 자꾸 막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애완동물 사료가 뭔가 오염되었다. 오염되었나 보다라고 이제 그 식품 당국이 조사를 해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그 원료들이 그 애완동물의 사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과자에도 쓰였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는 실제로 과자를 먹고 여러 가지 인체적인 위험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품 가공과 유통 과정이 소수의 몇몇 기업에게 독점되어 있다 보니까 생기는 이제 필연적인 결과였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다행히 근근히 살아가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어디선가 이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가지고 이제 뻥 터질 경우에는 당장 이제 그 피해가 이제 나나 내 가족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먼저 알고 그리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부터 좀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밝히면 이제 한살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MO 관련해서 이제 완전 표시제 운동을 하는데 저 같은 이제 활동가 역할은 이제 조합원들한테 GMO를 알리고 이렇게 동참을 호소하고 이제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접한 정보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강한 어필이 이제 필요함을 느끼는데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 뒤에 몬산토라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누가 이익을 보지 이런 거를 따져 보면 결국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너무 극단으로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한쪽의 의견만을 전달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싶고 반대, 그러니까 옹호하는 쪽의 의견도 듣고 싶고 이랬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 타당성 있거나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런 자료를 또 일일이 다 뭐 제가 연구하는 건 아니라서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되게 그런 도움 말씀들을 저는 오늘 많이 접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김명수 박사를 한 살림 교육위원 이런 걸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여쭙고 싶어서 저는 그 한국소비자원에 계신 하승수님을 초대해서 그 검출법을 그러니까 GMO 일반적인 것도 알리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의 GMO 관련된 이야기도 다방면에서 좀 조합원들께 정보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그분 강의 요청해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분 내용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죠. 말씀도 못지않게 이렇게 저희 조합원들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도 혹시 하시는지 여쭙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활동가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가 완전 표시제에만 머물러선 안 되겠다. 그렇죠. 운동의 방향을 그렇게 했다간 재발에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었는데 딱 저희 소비자 저기 조합원님이 하실 만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것도 놓치면 안 될 만한 거였지. 그러니까 어떤 거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흐름이나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그것까지거나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진 않아. 이제 이런 또 분들도 만만치 않게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두 의견 다 받아 안으면서도 아까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이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알리고 이런 자리들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저도 이제 가끔씩 뭐 에너지 문제라든가 먹을거리 문제 같은 걸로 이제 그 생활협동조합 한살림 포함해서 생협 강연을 가끔 가요 나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대목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GMO 완전 표시제도 찬성하고 GMO 자체는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화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끈하지 않아서 네 화끈하지 않아서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도끼눈 쳐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GMO가 몸에 좋다는 거야 뭐 안 좋다는 거야 그때 제가 뭐라고 여쭤보냐면은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GMO가 몸에 좋은 걸로 확인이 된다면 GMO 드시겠냐고. 네. 그 GMO가 너무 몸에 좋은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너무 잘 변형을 시켜가지고 너무 좋은 걸로? 네. 그건 좀 모르겠네요. 해가지고 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도 그러면 그러면 생협에서도 몸에 좋은 GMO 쌀 몸에 좋은 GMO 콩 이렇게 유통식 재배하게끔 농민들한테 압력하여서 재배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유통도 하게 해서 드실 거냐고 그러면은 다들 고개를 살레살레 줬거든요. 저는 그 약간 그 거부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니까 생협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뭐 건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좀 더 민감하신 분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너무 좋은 GMO 먹을거리가 나왔는데 이거 드실 거냐라고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거부감의 정체가 뭘까? 저는 거기서 저는 그 대목을 좀 이렇게 파고들면 뭔가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은 다 그 도끼눈 쳐다보시는 분들도 아 그건 아니지라는 식의 다 반응이거든요. 그 왜 그럴까? 이게 다 인체에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도 만약에 되게 무해하고 심지어는 인체에 좋다라는 결론이 나와도 사람들이 그렇게 GMO에 대해서 열광을 할까를 생각을 하면은.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부감의 정체를 저희가 파고들면 뭔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큰 이야기들을 좀 저희 일상생활에 연결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그 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GMO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커피 자체도 병충해나 그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커피 생산이 좀 차질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 GM 외에
GM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나 대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이게 조사가 되고 있는지 연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후 변화라든가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꼭 새로운 품종을 생명과학 기법으로 개발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게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특정한 질병의 저항성을 갖고 가지도록 이제 조작이라고 하여튼 내부에 있는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이제 외부에서 삽입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니까 뭐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방법이 아까 말한 커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줄 거냐?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언론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제 그 예를 들어 파파야 유전자 조작된 파파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하와이를 가게 되면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파파야의 70%는 유전자 변형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그 이제 그 하와이의 파파야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와이의 파파야가 이제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괴멸에 이르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 파파야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의 그 주 당국과 몇몇 과학자들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 변형된 파파야를 만들었고 지금 하와이에서 생산되는 파파야의 한 70% 80%는 유전자 변형된 것이라는 제가 자료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치즈 발효시키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건 김명수 박사님이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그 종류의 GM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 미생물인데 이런 GM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즈 부분에서. 그러니까 치즈를 발효시키려면 이제 그 발효를 잘 시키는 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치즈의 70% 정도는 그런 유전자 변형된 균에 의해서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느 수준에서는 좀 균형을 잡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균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균형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건 저희들이 천천히 합의를 해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유전자 변형 기술 어쨌든 이 유전자 변형 테크놀로지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이점들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점이 활용되는 방식이 과연 아까 김명수 박사가 얘기를 한 것처럼 되게 지금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거의 80% 정도가 이제 그 농약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 살충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형 작물인데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토종 작물과 소농들에 의해서도 그리고 전통적인 여러 가지 육종이라든가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의 생산량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유전자 변형 작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반면에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작물이거나 혹은 어떤 미생물이거나 이런 것인데 산업적으로 꼭 생산해야 될 어떤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유전자 변형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사회가 용인할지 용인하지 않을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그리고 되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걸 주도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지도 않고 뭐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게 오히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되게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유전자 변형 테크놀로지 혹은 유전자 변형된 어떤 것들은 다 악이고 나머지는 다 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이 그렇게 이미 단순화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용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성장 호르몬으로 이제 GM 미생물이나 이스트가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이거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한 번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근데 이제 유전자 변형 작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사례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뭔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 항상 위해성 평가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유전자 변형 작물은 한 번도 광범위한 형태의 위해성 평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거 너무 신기한 다들 너무 신기하다고 결과적으로 다들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거의 상당한 수준이 유전자 변형 작물로 대체되는 지금 이 시점까지 저것이 과연 인체에 중장기적으로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평가를 해본 게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 없이 막 유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스캔들 뭔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스캔들이 났을 텐데 유독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시키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GMO에 대해 비판적인 그룹이나 운동 단체들이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GMO 개발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우리가 안전성에 관련된 연구를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유전자 오염을 막는 기술이라든가 실제로 오염이 얼마큼 됐는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데 투자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연구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막 되게 유전자 조작, 유전자 혹은 변형 그 테크놀로지를 막 옹호하면서 이제 아 너희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활동을 해야 너희들은 일자리도 하나 더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전자 변형 작물이 어떤 문제, 인체에 어떤 위해성을 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과학자들이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유전자 변형 작물이 얼마나 확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거 먹을 거리에서 어떻게 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과학자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쪽으로 정부 예산이 배치가 되지 않고 그런 연구에 연구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다 어디만 다 바라보게 되냐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육성하고 유전자 변형 기술 뭐 옹호하고 이런 데만 이렇게 쳐다보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밥줄 나오는 곳을 옹호하게 되고 그런 테크놀로지에 더 이렇게 뭔가 이해를 더 하는 입장으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따져봐야 될 대목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해서 뭔가 그런 위험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는 세금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이 생기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과학자 사회의 유전자 변형 기술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네, 재밌으셨어요? 네, 그런데 항상 이제 저희가 방금 이게 어디서 연원이 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오늘의 번개 모임은 이 음식 원리라고 하는 네, 책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 원리라는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DK라고 하는 백과사전 지도 어린이책 만드는 데 일가가 있는 영국의 출판사가 있어요. 그 영국의 출판사에서 이 인포그래픽 팩트 가이드라고 하는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 DK에서 낸 그 인포그래픽 팩트 가이드, 인포그래픽 팩트 가이드라는 시리즈 명에서 알 수 있듯이 되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식들을 굉장히 세련되고 그 다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인포그래픽과 어울려서 설명을 한 책의 시리즈인데 이제 몇 권이 번역돼 나왔는데 인체원리라는 책이 맨 처음에 번역되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 돈의 원리와 음식 원리라고 하는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돈의 원리 번개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음식 원리 번개를 했었는데 이 음식 원리의 한 항목으로 GM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GM 작물이나 GM 푸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김병수 박사님을 모셔서 이 GMO를 주제로 해서 이 음식 원리 번개를 진행을 한 건데 제가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사실 정색을 하고 읽을 책은 아니에요. 네. 네, 집에 한 권씩 비치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열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책인데 상당히 유용해요. 뭐 심지어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어떤 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 라고 할 때도 펼쳐보면 유용합니다. 현존하는 다이어트 모든 방법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놨어요. 예, 그리고 또 GMO에 대해서도 굉장히 균형 잡히게 소설을 해놨고요. 그리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현실은 이렇고 라는 것들을 인포그래픽으로 평가를 해놨고요. 그리고 또 뭐 환경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푸드 마일리지 같은 개념도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전 세계의 식품이 유통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놨고 그러니까 영양소 단위부터 시작을 해서 일상생활의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먹을거리에 대한 큰 문제까지를 되게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로 가져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꽂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서 재밌게 보시고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공짜로 받아갔으니까 주변 분들에게 권하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숙제를 했네요. 네. 아, 제일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저희들이 이제 뭐 서로 질문도 받고 서로 의견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밌으셨나요? 네, 앞으로 또 사이언스북스에서 이런 번개 모임을 계속 앞으로도 가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혹시 또 관심 있는 주제에 번개 모임이 있으면은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참석하셔서 다시 또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